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문화재는 여수에 있는 진남관입니다. 진남관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고요. 현재 국보 30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수 진남관은 임진왜란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또 일본이 쳐들어온 정유재란 이 승리를 이끈 조선 수군의 어떤 중심 기지, 그 중심 기지가 전라 좌수영이거든요. 이 전라 좌수영의 객사 건물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객사라는 게 뭐예요? 객사는 중앙 관리, 당신 한양이겠죠? 조선 중앙 관리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머물던 곳, 이곳을 객사라고 합니다. 진남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진남관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던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앙 관리가 머물던 객사 건물입니다. 진남관을 살펴보면 아주 커요. 여기 전체 길이가 75m, 높이는요 14m.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이 기둥들이 총 68개의 기둥인데요. 이 기둥의 둘레가 무려 2.4m나 됩니다. 두 사람이 안아야 닿을 정도로 아주 큰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정면은 총 15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측면은, 옆면은 5칸. 그래서 총 75칸 규모의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총 240평 면적에 세워져 있으며,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지방 관하 건물로는 가장 최대 규모고요. 그리고 임금의 궁, 임금이 살고 있던 궁 있죠? 뭐 경복궁, 그런 궁을 제외하고 가장 큰 목조 건물입니다. 그 규모가 아주 크지요. 진남관을 살펴보면, 처음에 진남관은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지휘했던 당시에 진해루라고 하거든요. 이 진해루 자리에 세운 것이 바로 지금의 진남관입니다. 이 진해루를요, 1479년에 왕 성종 때 이 진해루를 세워요. 그러다가 일본이 쳐들어온 정유재란, 이 정유재란 때 불에 탑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1599년 선조 왕 때 객사로 다시 짓습니다. 그러다 1718년 이때 왕은 숙종이거든요. 다시 재건을 하고 지금의 모습을 갖춘 진남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남관 안에는 이와 같은 비석이 있어요. 이 비석 중에 여기 가장 큰 비석 있죠? 이 가장 큰 비석이 좌수영 대첩비라고 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는 한자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통제이공 수군 대첩비라고 쓰여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첩비입니다. 현재 보물
57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좌수형 대첩비의 오른쪽을 살펴보면 한자로 써진 비석이 있어요. 한자로 세자 써져 있거든요. 여기에 타루비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타루가 뭐냐면요, 눈물을 흘린다 이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냐? 당시 이순신 장군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다는 그 뜻을 담는 비석을 세웁니다. 1603년에 세워지고요. 이 타루비는 보물 128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좌수형 대첩비의 좌측은 동령 소갈비라고 해요. 이 동령 소갈비는 대첩비를 세우게 된 이야기를 기록해낸 비석입니다. 여기에 있는 좌수형 대첩비와 타루비는 안타까운 역사적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서울 경복궁으로 이 대첩비와 타루비를 가지고 갑니다. 두 개를 또 멋지게 이렇게 전시해 놓으려고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서울 경복궁 근정전 앞뜰에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지금의 여수 진남관 자리로 오게 됩니다. 진남관 역시 일제시대 때 아픔을 겪거든요. 일본이 1911년부터 이 진남관 건물을 학교로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남관에 벽체를 많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기둥만 남게 돼요. 그래서 원형이 많이 훼손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진남관이 점점 기울어지거든요. 붕괴 위험이 있어서 2016년부터 이제 해체 작업을 합니다. 복원공사가 시작돼서 이 진남관이 2020년 말에 해체 복원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래서 원형이 이렇게 많이 복원된 멋진 진남관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쪽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을 가진 진남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